북경산길과 북악산길의 차량 통행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이었습니다. 네, 눈구름대가 조금씩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현재 수도권 지역에 눈을 붙인 상태입니다. 현재 강원도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적설량을 보시면 동두천과 문산에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내렸고요. 서울에는 9.7cm, 인천 7cm 등 중부 곳곳에 발이 움푹 파일 정도로 많은 눈이 쌓여 있습니다. 비교적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시각에도 보통보다 2배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차량 운행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셔서 출근하셔야겠고요.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서울 경기지방은 1에서 3cm의 눈이 더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충청, 전북과 경북지방에 3에서 8cm,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방도 1에서 5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중부지방에 내리는 눈은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하지만 오후에 다시 한 차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남부지방의 눈비는 밤이 돼서야 모두 그치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은 영하 2도, 청주 영상 1도, 대전 2도 등 어제 같은 시각보다 5에서 8도가량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등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밤늦게 중부지방은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해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올해 마지막 날까지 눈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블루 내부지만 연휴가 끝난 첫 출근길 안개가 끼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인천의 가시거리는 800m, 고산은 150m까지 짧아져 있고 특히 경기 서해안이나 동부 내륙 쪽의 가시거리가 1km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과 청주공항에는 저시정특보도 내려져 있어 항공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운항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주로 중북부 지방으로 비가 집중되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방은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그 밖에 중부와 경북은 20에서 70mm가 내리겠고 남부 지방은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지금 발해만 부근에 있는 비구름이 점차 남동진하면서 오전부터 중북부 지방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비는 밤부터 강해지겠고 남부 지방은 오후부터 밤 사이 갑자기 세찬 비가 내릴 때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6도, 전주와 부산 역시 26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8도, 대전 30도, 대구 34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남부 지방은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지만 먼바다에서는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확산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또다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 쉬고 나오는 첫날의 부담은 출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 통과 시간 50분에서 1시간 정도의 정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밤 자정 무렵에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 일대 양방향 모두 약 10분간 전면 통제 작업이 잡혀 있습니다. 7시대 들어서 특히나 교통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인데요. 각 방향으로 정체 지역이 있습니다. 동쪽 지역으로는 현재 강일교차로 주변 구리 일대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상해까지 8km 정도, 통과시간 40분 정도의 정체를 만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서쪽 지역으로는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정체 지역이 가장 많은데
일부 지역은 눈이 약하게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다만 서해상에 또다시 만들어진 강한 눈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중부지방에는 오후 늦게 다시 눈이 오겠는데요. 동해안과 충남 서해안, 호남에는 낮에 한두 차례 눈이 더 오겠고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는 눈이 또다시 많이 오겠습니다. 서해안 지방과 호남에는 3에서 10cm, 많은 곳은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는데요. 피해 없도록 대비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서울, 경기는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많게는 7cm 정도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도 크게 떨어지면서 대부분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게다가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더 낮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년 신정 연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낮에는 눈이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중부지방에서는 오후 늦게 다시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2도, 광주 1도 정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 일단 눈이 그친 것 같은데 오후 늦게 또 눈이 옵니까? 네,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눈은 거의 그쳐가고 있습니다. 호남 일부를 제외하고 대설특보도 대부분 해제됐는데요. 하지만 중부지방에는 오후 늦게 다시 눈이 오겠습니다. 동해안과 충남 서해안, 호남에는 낮에 한두 차례 눈이 더 오겠고요. 내일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또다시 많이 오겠습니다. 서해안 지방과 호남에는 3에서 10cm, 많은 곳은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또 한 번 예상되는데요. 서울, 경기는 1에서 5cm,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많게는 7cm 정도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기온도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 더 낮겠는데요. 이번 추위는 내년 신정 연휴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이 오늘 흐린 가운데 낮에는 눈이 일시 소강 상태를 보일 때도 있겠지만 중부지방에서는 오후 늦게 다시 곳에 따라 눈이 오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영하 2도, 광주 1도 정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당분간은 눈과 추위 둘 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어젯밤 내린 눈. 소고속도로에서는 주말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버스 전용 차로제 시행 시작 시간이 변경되는데요. 오전 7시부터 시작되니까요. 차고 없도록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고속도로 이용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부고속도로 충청권 정체가 두드러지는데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으로는 총 42km 구간에서 어려움 이어가고 있습니다. 강원권에서... 올해 들어 꽁꽁 얼었습니다. 평년보다 11일 빠르고 작년보다 4일 늦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인 오늘 전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보이겠고요. 주 후반에는 영하 기온이 더 내려가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새벽에 눈이 내리다 오후에 개겠고요. 그 밖에 영남지방은 오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전국 대부분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서울 영상 1도를 기록하겠고 대전 영상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10cm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에는 충남 서해안과 제주도에 눈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투자자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각 관심 종목은 엠비니지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엠비니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수 있겠는데요. 현재 기온 서울은 5.1도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부터 차가운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전국에 추위를 몰고 오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 5도가 예상되면서 아침과 비슷하겠고요. 큰 눈이 내린다는 대설절기인 내일은 서울 영하 5도 등 전국이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당분간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고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내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밤이 되면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높은 산지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건조특보는 오늘이 비가 내리면서 해제되겠고요. 아침까지 중부지방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은 6도, 전주는 9도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 5도, 광주와 대구 11도 등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당분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수요일에는 영동을 제외한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평도에 대한 사격 훈련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전문가 연결합니다. 사랑의 열매가 식으면서 기본 문화가 줄어들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기본 문화 활성화와 투명성 재고 방안 짚어봅니다. 네, 잠시 후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보 2부에 담아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1도, 광주 4도 등 대부분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에는 현지 시간으로 북동부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눈은 30cm에서 최고 60cm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풍속은 시속 90km를 넘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공항은 강한 눈보라 때문에 폐쇄됐고 성탄절 연휴를 맞아 고향에 갔다가 돌아가려던 사람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월요일 오후부터 운항이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이번 주 내내 운행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Flight was canceled and they've given us a flight for 8 o'clock tomorrow morning but said they don't count on it. 뉴욕의 지하철은 일부 구간만 운행되고 있고 롱아일랜드 철도나 뉴저지 주요 철도의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뉴욕시에서는 종사자가 폭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숙자를 위한 쉼터를 전면적으로 개방했습니다. Can go directly to a shelter bypassing the usual intake process. We just don't want anybody to sleep on the streets no matter what. 매사추세츠와 메인, 뉴저지 등 북동부 대부분의 주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시민들 We're just things stand now. The wind's still whipping up pretty good. Yeah, there's still gusty out there. Yeah, right. that hasn't changed much. You're probably going to see fewer and fewer 50 mile per hour gusts as we go through, but the 30, 40 mile per hour gusts, we're still going to have those through the night. Well, I know this was fascinating to look at from your perspective as a meteorologist, but John Jones, one of our content producers, put together a little time lapse for us on how this storm unfolded. This is really good. This was sent in by Mike Black. I'm assuming that's Mike's backyard. Yeah. He put a clock right here,
And he set his camera to take pictures throughout the entire event. So look at, watch the snow rising, rising, rising. He put a yardstick in the middle of it. You'll see that in a second, just to show how much. Here we go. Isn't this the best? That's awesome. This is so awesome. Whoa. And I think that was his, was that a table that was on before? It's like a picnic table. Yeah, and here's the umbrella. And look at that. He probably got almost 3 feet of snow there. That's incredible. That's amazing. All right, so we got Times Square here in our view, in our plaza, in our Times Square camera. And I see that the roads are still very icy out there. We do see some blacktop here and there, but the roads are not completely clear. That's probably just as slick, if not worse, than you would ordinarily have with just a whole big pile of snow. So please be careful out there, everybody. Not just driving, but walking even. It's going to be slick. You're going to find slick spots, and you could slip, so just make sure you're extra, extra careful out and about. If you...
공제를 챙겨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How much snow we're talking as we go through. Notice many areas are going to see potentially, I'd say, from about 2 centimeters up to about 10 centimeters. Now for